회사에서 내렸다는 결정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인정할 수 없어요, 전. 인정할 수 없다뇨? 전 이 회사에 정당한 방법으로 입사할 자격을 얻었어요. 말씀드렸잖아요.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요. 미혼모는 안 된다는 규정 있지도 않다는 거 알아요. 있다 해도 인정할 수 없고요.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.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좋아요. 솔직하게 다 말하죠. 우리 회사는 도덕적 결함 있는 사람 받아들일 만큼 너그럽지 못해요.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지금의 제 모습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. 그럼 얘긴 다 끝났네요.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아요.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.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편견 두렵지 않아요. 두려울 게 없어요. 이제 보니까 이영주 씨는 도덕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군요. 자신만 떳떳하다면 이 세상에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내 얘긴 다 끝났어요. 네, 제우스문구 이예빈입니다. 승조 씨? 이영주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예요? 말해, 무슨 일이야? 직원 채용이 취소됐어요. 이유가 뭐야? 회사 규정상 결혼한 여잔 채용 안 하도록 돼 있어요. 그런 규정 없어. 있다 해도 이영주 씨 경우 공모를 통해 입사한 거야. 부당해. 그 여자 일에 왜 승조 씨가 열을 올려요? 부당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, 난. 그 여자 미혼모인 건 알고 있어요? 결국 그게 문제가 된 건가? 내가 회장님을 만나자. 김승조 씨! 혹시 그 여자예요? 설마 아니겠죠? 승조 씨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, 그 여자는 아니겠죠? 맞아. 그 사람이야. 자존심 상해 죽겠네, 정말. 승조 씨 안목 그거밖에 안 돼요? 겨우 그 정도 여자 때문에 그렇게 막 나가는 여자... 함부로 말하지 마!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 내가 용서 못해. 있습니다. 자, 일단 앉지. 네. 들어와요. 어, 무슨 일이냐? 하반기 기획 보고서 결재를 받으려고요. 앉아라. 우선 김 변호사 얘기부터 듣고. 그래. 뭐 좋은 아침 합병 문제인가? 아닙니다. 다른 일로 회장님께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.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돼요. 이영주란 분이 회장님을 뵙겠다고 하는데요. 이영주가 누구냐? 이번 공모 당선자예요. 아, 그 사람. 아니, 근데 그 여자가 왜 날? 아마 직원 채용 문제 때문일 거예요. 제가 만나서 얘기하죠. 됐다. 들어오라고 해. 네. 아빠가 직접 만나실 필요 없어요.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요? 네. 저에 대한 입사 취소 결정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요? 전 그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. 절 납득시켜주세요. 그럼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. 납득시켜달라. 이윤 본인이 훨씬 더 잘 알 텐데. 아니요.
제가 미혼모란 이유 때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이영주 씨,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굴어야겠어요? 구차한 게 뭔지 아세요?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물러서는 게 구차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. 난 우리한테 아빠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, 당당하라고 가르쳤어요. 그런 제가 이번 일에 승복한다면 아들에게 부끄러울 거예요. 떳떳할 수 없어요. 뭐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다 있는 거니까 이 아가씨 말이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어.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야, 남들은 불륜이고 자기는 로맨스거든. 하지만 주변에서 판단할 때 이건 무조건 불륜이에요. 그게 정답이거든. 말씀이 지나치십니다. 그래, 내가 이거 말솜씨가 워낙 없어서 말이야.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린 아가씨를 채용할 의사가 없어요. 그렇다면 공모 공고를 내실 때 분명히 밝히셨어야 맞아요. 미혼모는 채용할 수 없으니 응모하지 말라고요. 이봐요. 아, 아니다, 아니다. 뭐 우리 측에서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. 그럼 얼마를 원해? 지금 이러는 게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? 얼마를 원하냐고. 뭐든 돈이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. 그럼 돈이 아니라면 원하는 게 뭐야? 전 정당한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. 끝까지 해보겠다는 건가? 네. 할 얘기가 뭐야? 어제 이영주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할게요. 내가 말이 좀 심했어요. 어제 밤새 내내 생각했어요. 뭐 때문에 승조 씨가 그 여자한테 끌리는 걸까? 답이 나오더라고. 승조 씨 마음 약하고 동정심 많다는 거 알아요. 하지만 동정심으로 결혼할 순 없어요. 이영주란 사람 동정받을 만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. 내 감정 분명해. 분명하다는 그 감정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. 다신 이런 일로 불러내지 마. 그래, 김 변호사 부모님 만나기로 한 건 어떻게 된 거냐? 두 분 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. 조금만 보려주세요. 뭐 그거야 어렵지 않다만. 근데 김 변호사하고 네 생각이 같은 건 분명한 거냐? 회장님, 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. 어서 들어오라고 해요. 네. 마침 잘 됐구나. 어서 와. 아니,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나? 로비에서 만났습니다.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. 그래. 아직 나한테 할 얘기가 남아있어요? 저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증명하러 왔습니다. 증명이라? 어디야, 봐요.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. 아니다. 이 아가씨 아주 재밌는 아가씨로구만. 자, 어디 해봐요. 근로기준법 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2조에 보면 성별, 혼인, 임신 등의 이유로 채용이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남녀고용평등법 6조에 이봐요. 의하면 앉아라.
그래서? 저에 대한 조치는 부당합니다. 만약 인정하시지 못하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겠습니다. 이 아가씨가 한 말 전부 사실인가? 네. 그래. 아주 공부를 많이 해오셨구만. 유 실장. 네. 이영주 씨 자리 하나만 들어봐. 아빠. 난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야. 어서 자리 하나 만들어줘. 아니요. 전 이 회사에 입사할 생각 없습니다. 단지 회장님이 부당하다는 것, 틀렸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이젠 그쪽에서 거절하겠다는 건가? 네. 상당히 재밌는 아가씨구만. 근데 말이야, 법에서 아가씨를 인정했는지 몰라도 난 아직은 아니야. 난 여전히 아가씨를 신뢰할 수가 없어. 말만 잘하는 껍데기뿐인지 아니면 알맹이도 꽉 차있는지 그걸 아직 모르겠단 말이야. 만약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들어와서 실력을 보여줘봐요. 자신 없으면 도망가도 좋고.